동학 농민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가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전봉준에 대한 노래예요. 이번에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탐관오리의 수탈과 삼정의 문란은 계속되었고, 개항 이후 일본의 쌀 수입으로 인해 쌀값까지 올라갔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백성을 위로하며 불길처럼 번진 것이 바로 동학이었답니다. 1894년, 전라도 지방에서 수탈이 심해지자 참고 참던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이에 조선 조정은 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호시탐탐 조선에 간섭할 기회를 노리던 청은 바로 군대를 보냈고, 이에 질세라 일본도 군대를 보냈죠. 동학농민군은 일단 청과 일본의 간섭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조정과 화해하고 해산을 하게 돼요. 하지만 조선에 들어온 청과 일본의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1894년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으로 조선은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 하자 해산했던 농민군은 이번에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렇게 전국에서 몰려든 동학 농민군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싸웠지만, 신식 무기와 군대를 갖춘 일본에게 결국 패배하였죠. 이렇게 동학 농민 운동은 끝이 났고, 당시 동학 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은 사형을 당하게 돼요.